언제나 지금은 딩동댕 유치원. 사랑하는 친구들 일어나, 나랑 포풀이 체조하자. 하나, 둘, 셋, 넷. 푸푸푸푸푸리, 푸푸푸푸푸리, 푸푸푸푸푸푸. 일어나서 더 신나게! 아침에 일어나 또 푸푸푸푸! 힘차게 체조해 또 푸푸푸푸! 우쭈쭈쭈 기지개 우쭈쭈쭈 펴보자. 이제 우린 모두 친구 친구 헤이! 푸푸푸푸푸리 푸푸푸푸푸리 푸푸푸푸푸푸 오늘은 이 땅구리가 열 골은 넣어주겠어! 하하하! 그건 쉽지 않을걸! 야! 야! 안 돼! 안 돼! 야! 그러니까 푸푸리 손으로 쫙 하고 이렇게 막았어야지. 떼구리, 그러는 넌 혼자서 열 골을 넣는다더니 한 골도 못 넣었잖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이유? 이유? 그래, 내가 만약에 축구화를 가지고 있었으면 열 골, 아니다 100골은 넣었을걸? 진짜요? 에이, 축구는 나도 없는데. 그런가? 맞다, 축구공! 축구공이 바람이 빠져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축구화랑 새로운 축구공이 있었으면 난 열 골을 넣었을 거거든. 진짜요? 떼구리, 축구화가 없어도 축구공이 없어도 축구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던데. 누구? 그거 혹시 나야? 헨리라고? 축구의 황제야. 황제?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봐. 궁금하면 같이 읽어볼까? 좋아! 책임으로 가자! 가자! 축구의 황제 펠레. 그럼 시작할게. 좋아. 제목, 축구의 황제 펠레. 이야, 기대된다. 브라질에 태어난 펠레는 어려서부터 축구를 좋아했어요. 펠레, 축구하자. 야, 좋았어. 펠레는 눈만 뜨면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놀았지만 축구공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헌 양말을 뭉쳐차곤 했어요. 펠레, 패스는 이렇게 하는 거다. 우와, 멋져요. 아빠, 드리블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리블은 이렇게 하는 거지. 펠레의 축구 선생님은 아빠였어요. 아빠는 축구 선수 출신이었거든요. 아빠, 최고의 축구 기술은 뭐예요? 내가 공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팀 사람들이 공을 넣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기술이란다. 아, 그렇구나. 명심할게요, 아빠. 벨레는 10살 때 길거리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열심히 하면 프로 축구팀 감독의 눈에 띌 수 있을 거야. 맞아. 우리 브라질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자. 아, 근데 우린 축구 장비가 없잖아. 펠레의 축구팀은 축구공, 양말, 축구화 뭐 하나 갖춘 게 없었어요.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드디어 옷과 공을 샀죠. 돈이 모자라서 축구화는 못 사겠네. 괜찮아, 괜찮아. 우리 맨발로 뛰면 되지. 그럼 우리 팀 이름은 맨발의 아이들이 되겠네. 벨레의 실력은 점점 좋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쁜 일이 생겼어요. 산투스 팀에서 함께하자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세상에, 벨레, 네가 산투스 팀에서 뛰게 되다니 정말 기쁘구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셨어요. 산투스 팀은 브라질 최고의 팀이었거든요. 하지만 산투스 팀에 들어간 펠레에게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펠레, 산투스 팀에서 뛰기엔 네 키가 너무 작구나. 유소년 팀에서 뛰면 어떻겠니? 네? 펠레는 어린아이들 팀에서 함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유소년 팀에서 열심히 뛰어 결국 산투스 성인 팀에 들어갈 수 있게 됐죠. 그리고는 월드컵 축구 대회에 브라질을 대표하는 선수로 뽑혔어요. 세상에, 펠레가 브라질 대표가 되다니. 이거 꿈은 아니겠지? 아니네. 우리 펠레 정말 장하다, 장해. 펠레 최고다! 동네 사람들 모두 기뻐했어요. 펠레는 스웨덴 월드컵에 출전해서 브라질을 승리로 이끌었죠. 저 선수 누구야? 아주 날아다니네, 날아다녀. 그 뒤로 펠레와 함께한 브라질 팀은 연속으로 월드컵 우승을 했어요. 펠레는 영웅 대접을 받았죠. 펠레! 대단하다! 축구의 왕자 펠레! 만세! 펠레는 브라질 대표팀에서만 757골, 각종 경기에서 총 1283골을 득점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록을 남겼답니다. 우와!